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넥스트칩이 기관 수요 측에 이어서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청약 결과 최종 경쟁률이 비례 경쟁률 기준으로 3,455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증거금이 7조 이상 몰렸다고 합니다. 오는 7월 1일에 코스닥장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이 넥스트칩은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영상 인식용 반도체 생산 업체로 설립 이후에 아직까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35%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침체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앞서 가온칩스와 레이저셀에 이어서 넥스트칩까지 이 소부장 기업들은 잇따라 IPO에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IPO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들 잘 살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이 2차전지 소재 양극박에 1,1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헝가리에 조성된 롯데 클러스터를 방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신 회장은 이곳에서 롯데알미늄 공장을 방문해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롯데알미늄 헝가리 공장은 연간 18,000톤 규모의 2차전지용 양극박을 생산할 수 있는 유럽에서 유일한 양극박 전용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생산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고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렇게 롯데그룹이 배터리와 또 바이오, 수소 등 신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들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급락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인데 종목별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코스모신 소재 같은 양극재 업체들은 이러한 하락장을 잘 이겨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번 달 들어서 코스닥은 16%나 하락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3%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분리막과 전해질, 동박, 그리고 음극재 같은 다른 소재 업체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천보가 올해 들어 -33%, 솔루스 첨단 소재와 일진 머티리얼즈도 40%가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양극재 업체들은 니켈과 리튬의 가격 인상분을 판가에 잘 전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양극재 회사들은 고객사와 가격 연동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하고요. 반면에 다른 소재들은 전반적으로 경쟁이 좀 치열한 데다가 수익성 방어가 어렵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된 모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이 소비와 유통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롯데쇼핑의 시가총액이 2년 4개월 만에 이마트를 역전했다고 합니다. 이 주가 흐름 실적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마트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롯데쇼핑보다 더 선방을 했지만 올해 초부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마트가 이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인수했던 이베이 코리아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베이 코리아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면서 이마트의 1분기 영업이익은 72% 급감을 했고요. 반면에 롯데쇼핑은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11%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와 함께 엔데믹으로 인해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산업들의 구조들 함께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뉴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